2011년에 이동규의 기술지원 TF 대장동 개발 추진, 이거 그 당시에 지사님 아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아까도 알았다 몰랐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알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일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일일 보고 어떤 걸 올렸는지 기억을 친절하게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을 한다더니 대장동 주민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보고했다는 게 없습니다. 이거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이거 지금 처음 봅니다. 이거 저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문서를 본 일이 없다면 이번에 언니 보여주셔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본 적이 없다면 들은 네. 바는 있습니까? 그 기억도 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사님답지 않네요.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맞으면 맞다. 답변하실 테면 좋죠. 의원님은 12년 전에서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지 않을 겁니다.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제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네, 여기서 10년 전 기억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면 합니다. 이재명 왜 하십니까? 그거는 다시 여쭙겠습니다. 질의는 접니다. 제가 홍재명 지사님이라고 묻지 않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왜냐면요. 질의는 접기 때문에 이게 못 들었어요. 아니요, 이건 부총리한테 제가 질의 답변 바꾸라고 하니까 저 질의 방해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묻겠습니다.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뭘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딴 데로 가신 것 같아요. 뭘 했다고요?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한 겁니까? 부적절한 겁니까? 주민 사찰을 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시간을 까먹지 마십시오. 사장으로서의 역량이 역량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왜 단군일의 최대 치적을 맡기셨죠? 거기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에 맡겼지. 도시공사의 사장 대행을 이동규가 했죠. 그리고 그때 화천대회가 사장이 있었습니다. 언니, 그 당시에 지정했던 이동규가 질문을 하시면 보고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을 방해하지 마세요. 첫째,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건의를 한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건의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권입니까? 건의하지 않았다니까요. 건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네,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8년 만에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지사님 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 바꾼 일이 없고요. 내가 얘기한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 이익 환수를 무슨 삭제했다 그래서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제가 누가 채택을 안 했습니까?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안 거고 그때 당시에. 자, 그러면 받으신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만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공모 지침입니까? 사업 협약 됩니까?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건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충분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것들은 제 질문 막지 마세요.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건의를 지사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벌 회장이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대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거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공모지침서에서 빠져있는 걸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민간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사님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능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습니까? 지사님은 끝까지 배임 혐의가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측근도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초과 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지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죠. 이런 식으로 팩트도 아닌 것들을 마구 발표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일방적 주장하면서 답변 못하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고 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하면 앞으로는 아예 기관 위임 사무 보조 사업 외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되고 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미 그거를 당시에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기대와 다르게 불행하게도 저는 당시 이런 얘기 듣어본 일도 없습니다. 김은혜 의원께서 읽으신 그 문서를 아직도 저는 못 구했어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저한테는 안 주더군요. 고정이익으로 이미 공모가 됐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응모를 했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계약 협상 중인데 협상 도중에 실무자가 혹시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모르니 땅값이 오를 경우에 그 초과 예정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를 받읍시다 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 자체를 당시에 과장선에서 아예 채택을 안 했다고 하는 것 저것도 언론 보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때 보고받았다 우기지 마십시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땅을 팔기로 했는데 5억에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회사가 그 직원이 나중에 이게 집값 오르면 5억 이상 오르면 오르는 거에 30% 받으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고 특히 당시에 이게 예정이익이 3,600억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하는데 갑자기 그 1,800억 상대 몫이 혹시 티가 올라와서 더 되면 받자는 이 실무 의견을 위원장님.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그 저기 배임이 이런 게 될 수 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